안녕하세요. 의학 상식을 바로 잡아주는 의사 닥터3입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최근 2주일 사이에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하루에 거의 700명 이상이니까 실제 감염자 수는 매일 수천 명에 달할 겁니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2차 대유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당분간 이 추위가 이어질 텐데요. 확진자 수가 많으면 증상이 있는 분들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입원도 어려울 것이고 통원 치료를 한다고 해도 해열제나 가래약 같은 단순 감기 처방을 받고 좋아질 때까지 격리만 될 겁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코로나19를 스스로 예방하고 치료하는 방법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우선순위 세 번째는 아연입니다. 영어로는 징크라고 하는데요. 우리 몸에 가장 필수적인 미네랄 중 하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코로나 걸렸을 때 바로 이 아연을 같이 먹었는데요. 월터리드 군비용원에 입원했을 때의 처방 목록을 봐도 아연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성분이길래 대통령까지 이걸 다 먹었을까요? 우선 아연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은 성장기 아이들, 임산부나 수유부들은 보통의 경우보다 필수 영양 성분이 빨리 소진되어 버립니다. 아연은 특히 육류에 많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아연도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알코올성 간질환이나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은 대부분 아연 결핍이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의 노인분들은 대부분 결핍 상태입니다. 그리고 채식을 철저하게 하면 파이틱산의 섭취가 증가하는데 그러면 아연의 흡수가 감소하게 됩니다. 채식하시는 분들은 식이 아연을 약 50% 정도 더 섭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연은 육류, 달걀, 해산물에 많이 들어있는데 이런 음식에 포함된 아연은 생체 이용률이 높기 때문에 아연을 섭취하기에는 가장 좋은 음식입니다. 그리고 아연은 이미 수많은 연구를 통해서 항바이러스 효과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아연에 대한 논문 한 편을 보겠습니다. 논문의 제목은 코로나19 입원 시 낮은 아연 수치는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입니다. 바르셀로나 소재 대학병원에서 249명을 대상으로 입원 시 혈중 아연 농도를 검사했습니다. 그중 21명이 사망했는데 아연의 평균 혈중 농도는 43이었습니다. 그런데 생존한 사람들의 농도는 63.1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상당히 놀라운 결과인데요. 아연 농도가 올라갈수록 급성 감염 시 볼 수 있는 혈중 인터루킨6의 수치가 감소되었습니다. 인터루킨6는 염증 시 분비되는 대표적인 사이토카인인데요. 이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염증이 심한 상태임을 암시합니다. 염증 반응이 지나치게 심해지면서 목숨까지 앗아갈 수 있는 사이토카인 스톰의 주된 원인도 바로 이 인터루킨6가 대표적입니다. 실제로 아연은 사이토카인 스톰의 발생을 감소시킨다는 연구 논문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원 시 아연 농도가 50 이하인 경우에는 사망률이 2.3배나 증가했습니다. 이 정도면 트럼프 대통령이 왜 먹었는지 아시겠죠? 아연이 혈액 내에서 세포 내부로 들어가는 과정이 아주 중요한데요. 이런 길쭉한 직행 통로가 있다면 정말 쉽게 들어갈 수 있겠죠? 이런 직행 통로를 이온 통로라고 부릅니다.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이라는 약은 지금도 코로나19의 처방약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바로 이 약이 아연의 이온 통로 역할을 합니다. 즉 이 약을 같이 먹으면 세포 내부로 아연이 훨씬 잘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아연만 먹기보다는 하이드록시클로로퀸과 같이 먹으면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은 처방약이고 확진자가 많다 보면 공급량이 부족해지니까 처방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마찬가지로 아연이 이온 통로로 작용하는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퀘르세틴은 처방약이 아니라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아연은 필수 미네랄 중 하나이기 때문에 아연을 단독으로 먹는 것보다 아연이 포함된 종합 비타민 형태로 드시면 더 효과적입니다. 고용량 종합 비타민을 드시면 비타민 B군도 같이 섭취할 수 있으니까 일석이조겠죠. 용량은 예방 목적으로는 하루 10에서 20ml 정도 드시면 되는데 확진 시에는 하루 50에서 100ml를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를 알아봅시다. 예전 영상에서 타이레놀을 먹을 때 이걸 반드시 같이 먹어야 한다고 강조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에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타이레놀 중독, 즉 아세트아미노펜 중독은 생각보다 아주 흔합니다. 타이레놀을 자주 먹거나 많이 먹게 되면 간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활성탄 투여나 위세척 등도 필요하겠지만 타이레놀 중독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해독제의 투여입니다. 타이레놀의 해독제가 바로 N-아세틸시스테인입니다. 의사 국가고시 시험 문제로도 아주 흔히 나오는 의사라면 누구나 다 아는 내용입니다. 아세틸시스테인은 정말 다양한 질환에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타이레놀 독성뿐만 아니라 만성폐질환,
독감, 배혈증 등에도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가래 나올 때 쓰는 약 수준이 아니죠. 그런데 8번에 도박 중독이라는 것이 있네요. 이건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상당히 재미있네요. 혹시 도박 중독인 분들은 한번 드셔보세요. 빚져야 본전 아닙니까? 코로나도 예방하고. 그러면 N-아세틸시스테인은 어떻게 독감과 코로나19에 효과가 있을까요? 논문의 제목은 N-아세틸시스테인, 코로나19 감염의 잠재적 치료제입니다. 코로나19는 폐렴을 잘 일으키는데요. 이 과정에서 폐 손상이 일어납니다. 만약 염증이 심해서 손상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면 ARDS, 즉 급성호흡부전증후군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중증화되는 것만 잘 막아낸다면 독감이나 코로나19 같은 바이러스 감염은 쉽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나악은 여러 화학 반응을 통해서 글루타치온 합성을 증가시키는데요. 글루타치온 농도가 올라가면 염증성 사이토카인 인터루킨6와 활성산소가 감소하게 됩니다. 즉 과도한 염증 반응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기전을 통해서 치명적인 사이토카인 스톰을 예방하고 폐 손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악은 한 가지 다른 성분과 같이 먹으면 효과가 훨씬 좋은데요. 여기에 티올 순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악, 글루타치온 등의 황화합물의 순환을 말합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비타민C 순환이 있죠. 비타민C와 나악은 이렇게 서로서로를 환원시키면서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즉 비타민C가 나악의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고 반대로 나악도 비타민C의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나악이 코로나19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 중증 환자에서도 치료 효과가 있다. 코로나19에 의한 사이토카인 스톰과 ARDS를 방지해준다. 라는 연구 논문들이 끊임없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용량은 확진 시에는 하루 600ml 3번 총 1800ml 정도 드시고 예방 목적으로는 200ml를 두세 번 드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순위 1위는 논란의 여지가 없이 비타민 D입니다. 항바이러스 효과로는 압도적인 1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D 코로나19에 대한 연구 논문도 이미 엄청나게 나와 있습니다. 난 돈이 없어서 딱 한 개만 사 먹을 수 있다. 난 약 먹는 건 딱 질색이라 최대한 적게 먹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비타민 D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우선순위 1위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당연히 먹었겠죠? 역시나 비타민 D가 있습니다. 이거 뭐 당연한 거죠. 최근에 나온 논문 한 편만 보겠습니다. 논문의 제목은 무증상 확진자와 중증 확진자의 비타민 D 수치와 염증 지표 연관성 분석입니다. 코로나에 걸렸지만 증상이 없는 사람은 혈중 비타민 D 평균 수치가 27.89인데 중환자실에 입원한 중증 확진자의 평균 수치는 14.35였습니다. 정말 엄청난 차이네요. 비타민 D 결핍률은 무증상에서는 약 33%인데 중증 환자에서는 약 97%였습니다. 너무 결과가 극단적이지 않습니까? 비타민 D는 부족하면 안 되겠죠? 조금 전에 인트로킨6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과도한 염증에 관련된 염증성 사이토카인입니다. 무증상에서는 약 12 정도인데 중증에서는 약 19 정도로 크게 올라갑니다. 페리틴도 염증 지표 중 하나인데 무증상에서는 약 187이지만 중증에서는 약 319로 크게 올라감을 알 수 있습니다. 비타민 D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 수 있게 해주는 좋은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인의 비타민 D 부족 상태가 조금 심각하다는 겁니다. 세계에서도 최하위 수준이고 남성의 86.8%, 여성의 93.3%에서 비타민 D가 부족했습니다. 실제로 19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가 비타민 D 부족 국가 1위였습니다. 한국인의 평균 혈중 비타민 D 농도는 18.4로 매우 낮게 나왔습니다. 30 이하가 결핍이고 20 이하는 심한 결핍입니다. 여자분들이 더 심하네요. 여성분들은 꼭 챙겨 드시길 바랍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은 비타민 D가 부족하더라도 사실 큰 문제가 없지만 나이가 많거나 지병이 있는 분들은 비타민 D가 부족해서는 안 되겠죠. 용량은 제가 예전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에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용량은 다음의 표처럼 비타민 D 혈중 농도에 따라 좀 더 세분화시킬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링크된 영상을 보시거나 잠시 정지 버튼을 누르시고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닥터3는 다음에도 더 나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다음 영상 때까지 건강하세요. 닥터3는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